시간이 저희가 많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질문을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질문자는 우리 오늘 깜짝 손님 조우진 씨께서 한 분을 뽑아주세요. 울지 마세요, 여러분. 저기 초록색 티 입으신 뒤에서 세 번째 칸이신가요? 지금도 손 들고 계신 분. 저 한번 보세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보이죠, 맞아요. 네.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 IMF 때 경제는 심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언론이나 그리고 나라에서도 아 우리는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근데 현재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언론에서나 나라에서 지금 되게 어렵다, 경제 혼란 상태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배우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이거는 정말 경제 전문가에게 하는 질문.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우진 씨가 대표적으로 대답하세요. 아, 너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유아인 배우님이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렇게 되었군요. 어떤 캐릭터로 할까요? 하던 대로 할게요 오늘.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어떤 최근에 그런 아까 그 말씀하시는데 그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일기예보에서 어떤 되게 막 위험을 알리면서 주의를 줬던 적이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질 않았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왜 그렇게 설레발을 쳤느냐, 왜 그렇게 우리한테 닥치지도 않을 위기를 미리 경고를 내려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느냐. 결국 어떤 정보를 우리가 공유하기에 앞서서 결국 그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서로 소통하면서 가져갈 것인가 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태도를 결정하는 측면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위기를 어떤 직감하고 감지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권력자들이나 어떤 기득권들이 갖는 두려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너무 좋은 세상이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하는 이 대화들도 전국의 극장에서 이렇게 송출될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고 우리 SNS도 많이 하고 제 대표주자죠. 그런 세대를 살고 있고 드디어 소통의 채널을 갖게 된 우리가 그 소통에 대한 태도,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어떠한 마음을 나눌 것인가, 결국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소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함께 사는 이 사회에서 원하는 건 뭘까에 대한 조금 더 심층적인 생각과 논의들이 있으면 그런 위기들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정보들이나 상황들 서로의 컨디션 그런 것들을 소통하고 서로 의견을 교류하면서 더 나은 순간들을 찾아가는 그 형태가 보다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가 있고 영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좀 친해지면 어떨까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경제, 정치, 제일 어려운 배우로서는 제일 하기 힘든 질문이었는데 그래도 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전국 16개 극장의 관객분들께 CGV스타 라이브 또 함께 해주셨던 고마운 관객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을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배우들, 좋은 스태프들과 의미 있는 영화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